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준성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뭔가 또 재밌는 영상을 또 보여드리고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치아 교정 중이에요. 네,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이걸 한번 제가 틈틈이 사진을 찍어서 한번 파노라마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번 과정을 파노라마로 한번 봐봅시다. Let's get it! 우선 정면입니다. 아주 상태가 안 좋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o! 교정이 돼가고 있어. 두비두비 영. Let's go. 다음은 위쪽 치아입니다. Let's go. 위쪽 치아는 어금니 두 개를 발치했어요. 위쪽 치아가 교정되고 있어. 예. Let's get it. 아. 다음엔 아래 치아 들어갑니다. Let's go. 아래 치아는 위쪽과는 다르게 발치를 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저는 턱 아래 턱 쪽이 좀 좁아서 빼면 해골이 된다고 해서 안 빼고 넓히는 쪽으로 했습니다. Let's go. 자, 야, 저도 진짜 한 1년 됐는데 진짜 제 이빨 더럽네요. 아, 너무 더럽네요. 지금 안 그래도 좀 치아 상태가 많이 썩은 거를 좀 싼 걸로 많이 때우다 보니까 좀 아 디자인상 보기 안 좋아서 이제 저도 이제 교정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빨색으로 다 크라운을 씌울 예정이고요. 우선 제가 치아 교정을 결심을 하게 된 게, 물론 이제 디자인상도 그렇지만 아 위생적으로 제가 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치아가 고르지 않다 보니까 이빨이 좀 썩는 게 너무 빠르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아빠가 또 이번에 임플란트를 전체 틀니 임플란트를 했는데, 아 그 과정을 보니까 저도 조금이라도 상태가 좋았을 때 그때 관리를 잘 해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치아 교정하면서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원래 이렇게 치아가 막 그렇게 훌륭하게 고른 편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막 보기 싫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위랑 아래 사랑니가 이렇게 누워서 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나고 이렇게 약간 누워서 이빨이 있으면은 어금니를 뒤쪽에서 이렇게 미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양쪽 네 개 다 자랐기 때문에 앞으로 쏟아지면서 더 치열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앞니가 이런 식으로 틀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돌출되면서 틀어지기 때문에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아봤을 때도 이게 장기전으로 봤었을 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질렀죠. 우선 가장 불편했던 점은 초반에 좀 불편해요. 초반에 이제 이런 아무래도 이렇게 철사가 껴있다 보니까 여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나 뭐 이런 데 위에 이게 안쪽이 다 헐어요. 그러니까 그 흰색으로 빵꾸 나가지고 막 그렇게 다 헐어요. 그게 아파서 이제 좀 매운 거 초반에 못 먹는 거 그런 거가 좀 불편하고, 알보칠 계속 발라야죠. 알보칠 계속 발라야 하고, 고기 같은 거 못 먹고 뭐 죽만 먹어야 된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랬어요. 그냥 이빨이 계속 흔들리기는 하는데 아프기는 해도 그냥 그 정도 아픔이 저를 고기를 못 씹어먹게 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억지로 오기로 씹어먹었기 때문에 뭐 먹는 거는 크게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 안이 이렇게 허는 거, 그게 가장 문제였고요. 지금은 뭐 한 2-3개월 정도 불편하고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불편했던 거 별로 느껴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년이 넘어가니까 사진을 계속 찍어봤는데 뭔가 이 초반 1년만큼 이제 뭔가 미라클한 그런 과정은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했었을 때 지금 치열은 다 고르게 지금 이렇게 맞춰졌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도 뭐 그렇게 막 티가 안 나요. 아무튼 치아가 골라졌으니까 이제 이런 이제 센터 맞춤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제가 이쪽 송곳니가 다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좀 느린데 전체적인 센터만 움직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불편한 거는 눈에 띄기 없습니다. 뭐 처음에 얘기 잘 안 됐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맞춰져가지고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면발 그런 거 같은 거 이렇게 앞니로 잘 끊어먹어가지고요. 앞니를 못 썼었어요. 원래 이게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근데 지금 많이 교정이 돼가지고 앞니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정은 어디서 했냐면 저는 이제 한남동 ENT과에서 했어요. 네. ENT과 원장님이 또 굉장히 친한 형이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네. 제 유준성이 소개로 왔다고 하면은 원장님이 아주 잘해주실 거예요. 아무튼 뭐 제 교정에 대한 이런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교정 1년 차니까 아마 이제 이번 영상이랑 이제 교정 끝난 것까지 합쳐서 한 1년 뒤에나 최종적으로 영상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저는 아마 다음번에 뭐 다른 잡고 후기라든지 그런 걸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작업을 계속 해서 밤을 새서 아주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